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동지,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포병무력은 청와대와 서울시안이 반동 통치기관들을 집중타격 소멸하기 위한 군단 대집중 포병 하력타격전을 개시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하력지국장 육군중장 박정천. 하나 쏴! 잘 쏜다고 타격이 매우 정확하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모든 군인들을 실전 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키우고 감히 우리의 최고 전음을 건드리며 쏠라닥거리는 원수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자리가 없다. 만일 놈들이 마지막 몸부림으로 도전해 나온다면 우리의 모든 포병 무력의 모자비한 보복 타격에 의하여 서른 재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라. 원수들은 우리가 치면 맞아야 하고 들씌우면 그대로 불에 타 없어져야 한다는 설리를 억척같이 새겨주며 섬멸의 불 세례를 안기는 인민군 포병들입니다. 그런 봉쇄로 아무도 우리를 놀래지 못하리. 강수리 용장이 계시오.
민족 앞에 선수의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박근혜 역적 패당에 대한 우리 군인들의 분노와 복수심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민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내제와 박근혜 괴뢰 악당들의 아성을 가차없는 신벌의 불손하기로 불마당질 해버림으로써 진짜 불맛,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몸서리치도록 보여주고 적들의 서구를 최후 멸망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우리 혁명무력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연습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셨습니다. 서령 결사홍의를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군대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목숨으로 사수하며 이 땅모에 자국통일의 추포를 상쾌하게 쏘아올릴 역사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고야 말 것입니다.